SBS의 뇌전증 병역비리 단독 연속 보도가 한국 기자협회가 선정하는 제388회 이달의 기자상 취재보도 1부문을 수상했습니다. SBS는 병역 브로커 구모 씨 등이 허위로 뇌전증을 진단받게 하는 수법으로 의뢰자들에게 돈을 받고 병역 면탈을 알선한 내용을 연속 보도했습니다. 취재팀은 앞서 같은 보도로 이달의 방송 기자상도 수상했습니다.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편사옥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